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우리를 살찌우는 것도 있으니 제철 맞은 별미가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입맛 사로잡는 최고의 가을 별미 맛보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반가운 첫 번째 별미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매끈한 붉은 빛깔의 긴 다리.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대게철이 돌아왔습니다. 붉은 대게는 7월, 8월 우리나라에서 금어기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달고 살도 좋고 아주 맛있을 때입니다. 제철 맞아 더욱 탱탱한 살로 속을 꽉 채우고 있는 이 녀석. 대게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가마솥인데요. 커다란 솥에서 맛있게 변신한 대게. 군침 돌게 만드는 붉은 자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 사장님 역시 대게가 커서 대게구만, 그죠? 아, 진짜 크다. 아니, 커서 대게는 아니고요. 뻗어있는 마디가 꼭 대나무를 닮았다 해서 대게입니다. 그럼 대나무 피리 한번 제가 불어볼까요? 이 속을 봐야 대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죠. 보이시나요? 요 탱글탱글한 속살. 입에서 이 대게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 있잖아요. 부드럽고 담백하면서도 수상한 그 간이 중독성 있게 계속 먹게 돼요, 이거. 너무 막 감격스럽고 행복한 그런 맛이거든요, 지금. 아, 역시 이게 가을에 먹어야 더 맛있는 거 맞죠? 네네. 지금부터 제철입니다. 게딱지가 선물한 천연 양념에 뽀얀 살을 쓱쓱 비벼 먹으면 이 맛이 또 별미입니다. 너무 달아요. 왜 이렇게 달아? 이게 왜 이렇게 달 일이야? 이맘때 잡히는 대게는 단백질이 특히 풍부하고 살이 제대로 올라 먹을수록 빠져든다고요. 탱글탱글 막 쫄깃쫄깃 뭔가 씹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에 넣자마자 사라졌어. 달이랑은 진짜 또 다른 맛이네요. 네, 확실히 식감이 달라요. 대게의 매력 아직 끝이 아닙니다. 푸짐한 재료와 비법 양념이 만나 쌀쌀해지는 이맘때 딱 좋은 대게 갈비전골 나갑니다. 이거 처음 봐요. 게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잖아. 그래서 전골에다 고기를 갈비를 재워가지고 넣어봤어요. 근데. 진한 국물로 속까지 든든히 재워줍니다. 맛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하다. 자고로 요 전골의 히든 카드는 갈비 아니겠습니까? 갈비찜 같은데 갈비 등갈비찜? 네네. 그죠? 국물도 너무 맑은데 또 향긋한 미나리도 있고 아삭한 콩나물이랑 게 이 달큰함이랑 갈비가 또 뭐라고 담백하잖아요. 이런 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딱 먹었을 때 완벽해 그냥. 여기서 대게 하면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가 있죠.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갑니다. 역시 게딱지에는 밥을 비벼 먹어야 돼, 그죠? 네, 마무리. 바다의 마지막 고구라 불리는 붉은 대게는 오동통한 살에 영양까지 듬뿍 담고 있답니다.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이 대게가 또 이렇게 빨간 거 보니까 건강에도 좋겠네요. 네. 키토산이 많아서 노약자, 성장기 있는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단백질도 많고 저칼로리 식품이라 다이어트에도 좋고 영양과 맛과 같이 갈 수 있다면 최고의 궁합이잖아요. 다음 가을 별미 최강자를 찾아온 이곳. 아니, 이거 장어 아닌가요? 두 번째 주인공, 장어 너 맞니? 네, 더덕과 장어의 만남입니다. 인삼 못지않은 영양소로 사삼이라 불리기도 하는 더덕. 제철 맞은 더덕이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데요. 더덕은 가을철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가장 맛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더덕과 장어의 만남이라니. 영양은 물론 맛까지 놓치지 않았는데요. 돌판에 나란히 입장한 자연산 장어는 양념을 가득 머금고 또 다른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더덕의 등장으로 빈자리를 채워주면 이게 바로 가을 별미에 떠오르는 강자 더덕 장어구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치즈 아니에요? 치즈? 아니에요. 하얀 더덕이에요. 이 밑에 숨겨져 있는 장어가 더 궁금해지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와 미쳤어 미쳤어 이거 봐. 너무 맛있겠죠?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너무 맛있어. 이럴 땐 고민 없이 맛부터 보는 게 예의죠. 그동안 제가 먹던 그 장어랑 이게 달라요. 너무 부드러워요. 촉촉해. 그래서 그냥 딱 입에 넣으니까요. 이게 대혈을 이렇게 감싸요. 사이좋게. 그 맛의 비결이 없을 리 없죠. 1차 손질로 부드러운 살만 남긴 장어. 더덕을 우려 숙성시킨 특제 고추장 양념과 만나 장어 맛의 신세계를 선사하는 거라고요. 깻잎쌈으로 한 쌈 먹어주면 허해진 몸에 기력 충전. 가을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숲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숲에. 왜냐면 향긋해요. 네. 근데 깻잎도 향긋한데 이게 더덕의 향도 있고 식감도 그런데 장어 먹으러 왔다가 더덕만 뭔가 계속 집어먹게 되기도 하고 또 장어 먹으면서도 더덕 계속 먹고 이 뭐가 주인지 모르겠어. 윤기 자리르한 솥밥에 올려 먹으면 요게 또 밥도둑인데요. 더덕과 장어 이제 보니 환상의 짝꿍이었네요. 장어 때문인지 더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힘이 아까부터 힘이 막 불끈불끈 막 쏟는데요. 아, 응. 이제 물론 장어는 다 영양분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더덕은 땅에서 나는 그 보물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영양가가 풍부해요. 뭐 대표적으로 사포닌도 들어있어서 아주 탄산. 네, 우리 뭐 남녀노소 그다음에 어린이 노인 다 좋고요. 장어랑 더덕이 제 몸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지금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막 헤엄치고. 가을이 즐거운 이유, 특별한 제철 별미를 빼놓을 수 없죠. 화려하게 돌아온 대게 요리부터 색다른 더덕 장어구이까지 맛과 영양이 가득한 가을 별미 여러분의 식탁에도 초대해 보세요.